안녕 친구들.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APP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옛날 명화가 아닌 요즘 시대의 최대 관심사 업사이클 아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업사이클링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재활용이라는 뜻의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는 그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업사이클과 리사이클 비슷하게 들리죠? 업사이클이란 리사이클과 업그레이드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랍니다. 더 이상 사용 못하는 물건들, 즉 쓰레기들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예술품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걸 알고 있죠, 친구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약 5만 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 양은 2초마다 커다란 5톤짜리 트럭 한 대만큼 쓰레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트럭만한 쓰레기들이 몇 개씩 생겨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나날이 늘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환경을 위해서 업사이클로 작품을 하는 화가들이 있어요. 단순한 재활용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업사이클 아트의 선두주자들이 누가 있는지 만나볼까요? 첫 번째 작가 오정환이에요.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업사이클 아티스트이며 수도관을 이용해 조명을 만들고 있어요. 그는 파이프로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이프를 이리저리 조립해보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마치 블럭놀이를 하듯 파이프를 연결해 강아지나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한번 손에 잡으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앉은 자리에서 뚝딱 완성했죠. 그때부터 스튜디오를 접고 파이프 조명 제작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정환 작가는 파이프뿐만 아니라 선풍기나 필름 카메라, 전화기, 아날로그 시계, 스테인리스 수저통 등 갖가지 물건을 조명으로 재탄생시켰어요. 선풍기의 날개를 빼고 그 안에 조명을 넣거나 카메라 렌즈 앞에 조명을 매다는 식으로 말이죠. 버려진 골동품들이 새로운 작품으로 변하는 순간이랍니다. 여기서 질문! 업사이클링은 어떤 단어의 합성어인가요? 오정환 작가는 주로 무엇으로 업사이클링을 했나요? 두 번째 작가 아나스타샤 엘리아스예요. 그녀는 파리 출신 작가로 원래는 회화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일반 미술 작품들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휴젤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목받게 되었죠. 종이 실루엣을 오려내서 휴지시만에 붙여 간단한 조명만으로도 살아나는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휴지심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보며 지나칠 수 있는 쓰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쓰레기들은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돼요. 앞뒤로 종이 실루엣을 붙여서 거리감도 느껴지고 멋있는 휴지심 작품이 완성되었죠. 퀴즈! 아나스타샤 엘리아스는 무엇을 작품으로 탈바꿈했을까요? 작품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친구들? 마지막 화가 환경사진가 크리스 조던이랍니다. 그는 미국 예술가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도 사진작가고 어머니는 화가셨어요. 여동생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어서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그는 로스쿨을 나와 10년간 변호사로 활동을 했어요. 2003년에 변호사를 그만두고서는 예술가의 길을 걷죠. 그의 환경 사진들에서는 통찰력은 물론 인류학과 예술적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답니다. 그의 작품 이야기는 어떨까요? 무의식적인 행동과 무책임한 소비, 알고 있지만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 그러나 사실을 재차 인식함으로써 작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크리스 조던이 찍는 사진의 메시지랍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주는 이야기죠. 다큐멘터리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쓰레기 사진 또는 진짜 쓰레기들을 이용해서 업사이클링을 했어요.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친구들이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무엇이 있었나요? 환경을 생각해서 새로이 나타난 예술작업 업사이클링 아트. 처음 봤을 때는 아름답고 멋있기만 하지만 우리 현대사회의 슬픈 한 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업사이클링 활동은 자원을 아껴 쓰고 지구를 생각하는 효과적인 환경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증진도 기대할 수 있어요. 같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쓰레기들을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켜볼까요? 그럼 APP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